파레탈 설명 좀 드릴게요. 참 별거 아닙니다. 파레탈은 용어가 낯설지 참 별거 아닙니다. 한번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용어는 참 낯설어요. 근데 이제 불교 경전에 파레탈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파레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파레탈 첫 번째 내유 색상관 외색 해탈. 참 뭡니까 이게? 안으로 색상에 대한 안으로 색상이 있는데 관 외색 해탈. 바깥 색깔을 관조하면서 해탈을 이룬 거. 상상이나 되세요? 읽어드릴게요. 안으로 색깔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바깥의 색깔을 부정관으로 관조하여 얻은 해탈. 탐욕을 내려놓으려고요. 이게 뭔 짓을 하냐면 밖에다가 색을 칠해놔요. 진짜 색을 봐요. 막 청색, 노란색 이런 게 있어요. 그 색을 칠해놓고 색을 뭐 지금 요즘은요 이렇게 딱 원에다 그려서 막 세워놓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색을 관하면서 마음 안에 이런 색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요. 바깥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 내가 무슨 색깔에 대한 집착이 있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결국 끌림이에요. 우리가 오감에 대한 끌림을 막으려고 오감 중에 색 하나를 골라서 칠해놓고 몰입해 들어가. 그 색만 바라보면서 몰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 보고 계신 거랑 똑같아. 이거를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안으로 색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를 버리기 위해서 바깥 색에 몰입하는 해탈. 그러다 여러분이 해탈이라는 건 일종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몰입 상태는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탈이라는 거예요. 참나가 각성되죠. 몰입 4단계 들어가시면.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이 집착은 있는데 이 결국은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이 오면 그것도 해탈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내무 색상 관 외색 해탈. 하나 바뀌었죠. 한자 하나만. 안으로 이제 색깔에 대한 집착은 많이 떨어졌어요. 오감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여전히 바깥 색깔을 보면서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눈앞에 있는 색깔을 보면서. 부정관이라는 건 일체 색이 더럽다 하는 관점에서 이 색도 결국 내려놓으려고 색에 몰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색도 더러운 거라 내려놔야 됩니다. 세 번째, 청정한 색깔을 관조해도 해탈을 몸으로 증득하여 두루 갖추고 머무는 것. 이제 이런 색이 아니라 아주 청정한 색을 관하면서도 아주 좋은 색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제 동요 없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몰입 4단계 실험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몰입 4단계예요. 조금씩 조건만 다르지 몰입 4단계 들어보는 거고요. 바깥 색깔에 집중하면서 몰입 4단계에 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청정한 색깔을 봐도 집착이 안 일어나고 다 깨워서 볼 수만 있는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관을 쓴 게 그 어떤 색에도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색에 빠져들면 안 돼요. 좋은 색도 몰입의 대상으로만 삼아야지 집착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러분 지금 1부터 3번까지는 색깔을 가지고 했고요. 4번은 자, 보세요. 공무변처. 색깔을 완전히 버리고 끝없는 허공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해탈, 비비상처 해탈 요 네 가지는요. 사무색정 해탈입니다. 사무색정입니다. 선정 중에서는. 아시죠? 사색계 선정 위에 있는 선정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파레탈이 별게 아니라 사무색정 플러스 여기가 이제 4번부터 지금 7번까지 먹고 8번은 뭐예요? 그냥 멸진정이요. 멸진정을 또 해탈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 4단계 상태의 또 해탈이라고 보고 사무색정에 들어있는 것도 해탈이라고 보고 멸진정도 해탈이라고 보고 8가지 해탈을 강조한 게 그냥 선정의 좀 또 다른 구분법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욕계 선정, 색계 선정, 사선정이 있고 무색계 선정, 사선정이 있고 그 멸진정이 있고 이 정도 구분합니다. 선정의 구분은 욕계에서 색계로 색계에서 무색계로 마지막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는 약간 다른 식으로 지금 욕계 선정을 이 몰입 4단계가 받고 색계 선정을 따로 얘기 안 하고 바로 사선정과 멸진정으로 넘어가는 방식의 해설법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색계 선정이니 사무색계 선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분해. 억지로 나누는 거예요. 좀 더 공처정으로 시작하니까 형상이 더 없을 거라고 보고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고 색계 선정은요 시작할 때 이렇게 호흡이나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한 몰입에서 시작하니까 색계 선정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들어가 보면요 단계는 서로 똑같습니다.
서로 단계는 같아요. 얻는 경지는 비슷하다고요. 출발점이 지금 공에서 시작해서 무색정이라는 말이 붙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 공처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무색정은 놀라운 그 선정 방법인데 이거는 힌두교법이에요. 일선정부터 사선정 들어가는 방식은 뭐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힌두교에도 그대로 있어요. 요가수트라에 그대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요가수트라에 그대로 나오는데 누가 더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석가모니 불경에 보면 힌두교 성자들한테 당시 브라만교 성자들한테 찾아가서 처음 배운 게 사무색정의 선정법을 배워요. 이것도 사선정이에요. 사선정을 배워서 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비상, 비비상, 해탈까지 다 얻으세요. 스승이 나랑 같이 가르치자 하니까 저는 이게 해탈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닦을래요 하고 나와요. 그래서 막 6년 고행하다가 헤매다가 마지막에 딱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가 닦았던 선정을 추억해내면서 사선정법을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새끼 사선정은 석가모니가 마지막 이제 견도 전에 닦은 거고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운 거는 이 사무색정이에요. 근데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결국 참나 상태를 만들고 끝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접근법이 좀 다른 선정이에요. 자, 접근법이 어떻게 다르냐? 이대로 여러분 한번 선정에 들어보실래요? 체험이 제일 좋습니다. 공처정, 여러분 눈 감으시고 공처정이 다른 게 아니라 눈 감으시고 텅 빈 허공 속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근데 여러분 몸도 없습니다. 오직 몰라만 하세요. 모르겠다. 몸도 모르겠다. 공간도 모르겠다. 대상도 모르겠다. 내 몸도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허공 상태 아닙니까? 계속 몰라 몰라 해가는 방식입니다. 공처정은 다른 게 아니라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어떤 상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몰라. 상이 있죠. 있는데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게 공처정. 그러다가 참나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 내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감이 등장하죠. 몰라 몰라 내 몸도 모르겠어 내 공간도 모르겠어 시간도 모르겠어 해서 모든 걸 텅 비워버리는 방식이 공처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몰라를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감만 또렷해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시고 일체를 몰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식처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끝없는 의식, 나라는 존재감만 존재하는 해탈. 이제 바깥이 안 보이고 바깥이 텅 비었네 어떤 애는 관념도 사라지고 몰라란 말도 필요 없어지고 오직 나라는 존재감만 의식되는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일체의 생각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감도 약해지면서 순수한 존재감에 안주하는 선정에 들어갑니다. 되시나요? 자, 이게 뭔 상태냐면 자, 보세요. 일체를 몰라 하다가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남는데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아예 일어날 수 없게 순수한 존재감이라는 건요. 나라는 존재감 안에도 엄밀히 보면은 바라보는 자가 있고 나라는 존재감 느낌이 있어요. 이 바라보는 자에 더 집중을 하면요. 생각이 끊어져 버리고 생각을 다시 일으키기 힘든 상태에 들어가요. 사실은 요 무소유 처정이 멸진정이에요. 불교에서는 멸진정인데 힌두교인들이 닦는다는 이유로 무소유 처정이라고 해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외도 거라 뭔가 수준이 좀 미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사실은 멸진정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뒤에 있는 멸진정, 멸수상정, 해탈이 똑같죠. 일체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여 순수한 존재감에 안주하는 해탈. 이거랑 무소유 처정은 똑같습니다, 원래. 근데 힌두교에서 한다는 이유로 이거 외도정이라고 해가지고 비하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이. 힌두교 신 비하하듯이 비하하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이 멸진정이랑 똑같이 이 느낌 되게 미묘한 얘기인데요. 들어만 두세요. 보통 자 에고를 초월해서 나라는 존재감에 들어가요. 왜 제가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이 자리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태극 상태인데 이런 상태예요. I am을 주시자. 주시자가 I am을 보고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감이 되게 생생합니다. 에고는 아니에요.
에고는 아닌데 내가 존재한다는, 즉 I am이라는 게 이데아예요. 사실은 이데아를 보고 있는 정신, 이게 원래 그 누스라 그래요. 히라 철학에서는 누스가 이데아를 보고 있는 상태가 요때가 지금 태극 상태입니다. 플로티니스 철학에서 죄송한데 어려운 말 써서 이게 누스 상태라고 하는데, 누스 너머에 일자가 있어요. 일자. 일자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감 너머에 순수 존재감이 있어요. 요게 사실은 주시자. I am이란 느낌도 약해지면 주시만 하고 있는 상태가 순수 존재감입니다. 순수 존재감이 뭘 주시하느냐? 내가 존재한다는 원리를 주시해요. 이데아를 주시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서 우주의 근원이 형성돼요. 태극이. 거기서 온 우주가 다 나와요. 나라는 존재 뒤에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오감이 붙으면 모든 우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태극, 이걸 무극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 잘 안 해주는데 모든 철학자들은 다 정확히 저걸 구분했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도에서도 진짜 도인들은 이거 다 구분할 줄 압니다. 요가스트라에서도 이거 구분해서 이거 잘라내고 일이 들어가야 진화 독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요가스트라 마지막 장은 저거 잘라내는 I am 이하, 나라는 존재감에서 어떻게 순수한 존재감으로 넘어가느냐의 관점. 왜? 인도인들은 나라는 존재감이 있으면 안 돼요. I am이 있으면 우주가 창조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느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난 스스로 있는 나다 그러죠. 그 하느님은 무극 아니에요. 태극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했죠. 우주의 근원으로서 나를 설명한 거예요. 그 너머에 무극이 있어요. 그러면 카발라에서는 그 무극을 아인소프라 그래요. 그거는 그런 것도 없는 자리예요. 존재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에고가 있고 에고 안에 참나가 있는데 참나도 태극이에요. 참나 안에 보면 주시자가 있고 IM이 있어요. 내가 나라는 형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선명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형상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시자가 더 커지면 멸진정이 들어가 버려요. 나라는 형상도 없고 깊은 잠 같은데 극도로 깨어있는데 깊은 잠이에요. 어떤 생각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IM에 접속을 해야 IM에서 생각이 뻗어져 나옵니다. IM 뒤에 이제 수로들이 붙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올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감 상태를 사선정, 순수한 존재감 상태를 멸진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 보면 인도식 수행법으로 식무변처가 사선정인 거예요. 이미 식무변처가 사선정이고요, 무소유처 해탈이 이미 멸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선정 멸진정 다 거친 거예요. 공처정 몰라 잘하면 바로 사선정 들어가고 바로 멸진정 겪은 다음에 그걸 합일무상삼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해탈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상태냐, 비상 생각이 없건 비비상 생각이 있건 한결같은 삼매. 이거는 본연 합일삼매라고 해서 무상 합일삼매랑 다릅니다. 본연 합일삼매는 뭐냐, 생각이 있건 없건 참나가 한결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울고 웃고 떠들고 뭔 짓을 해도 참나가 내 안에 늘 흐른다. 이게 비상 비비상처 해탈입니다. 이게 선불교에서 확철대오라고 하는 게 이 경지예요. 선불교에서 말하는, 또 안 한다고 해놓고, 선불교에서 말하는 동정이력, 평상시 정신이 한결같은 거, 숙면이력, 깊은 꿈속에서도, 아니 몽중이력, 꿈속에서도 한결같은 거, 숙면이력, 그럼 숙면이력까지 가면 멸진정이에요. 꿈도 없는 무의식에서도 참나가 유지되는 거. 그러면 앞에 동정이려, 몽중이려는 나라는 에고가 작동하는 중에 깨어있는 걸 말하고, 의식 중에 숙면이려는 무의식 중에 깨어있는 거예요. 멸진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멸진정까지 여기서 이미 다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뭘 얻어요? 확철돼요. 잠을 자건 말건 항상 깨어있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 확철되어 놓이는 것처럼, 이런 구조처럼 여기도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비슷해요. 전 세계 모든 선정법들을 모아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 인간의 의식이 다른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걸 경험해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근데 경험의 설명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기준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지금 힌두교, 이 원래 힌두교 건데 어떤 분이 윤홍식이 이 사무색정 부처님 법을 힌두교라고 비하한다. 그럼 그분들은 불경을 전혀 안 보시는 분들 같아요. 석가모니가 가출가에서 힌두교 성자들,
지금 광의의 힌두교죠. 브라만교 성자를 찾아가서 배운 게 처음 성자한테 배운 게 무소유처전까지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난 여기까지 안다. 나랑 같이 지도하자 하니까 됐습니다 하고 나와서 다음 스승 찾아가니까 비상 비비상처전까지 가르쳐줘요. 그 양반 어떤 장반이었겠어요? 라마나 마우리시 같은 양반인 거예요. 밤낮으로 깨 참나 상태인. 확철대오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난 여기까지 안다. 이게 다다 하고 하니까 석가모니는 양이 안 차는 게 이 법 알아서 선정에 계속 깨어있는 건 좋은데 카르마가 안 닦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6년간 호흡 조절하고 막 별짓 다 해봅니다. 카르마를 닦을 수 있는 비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마지막 6년 고행 끝에 내린 결론이 8정도예요. 8정도 닦으면서 늘 깨어서 카르마를 닦으면서 살아가야지 깨어있는 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당시 힌두교 성자들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고 승단에서는 불교 승단은 철저한 계율을 지키는 걸 강조하게 된 겁니다. 평생 카르마를 관리해가면서 살자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성인들은요 카르마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견성이나 한 도인들의 특징은 카르마를 무시해요. 깨어있으면 끝이다. 카르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요게 당시 힌두교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석가모니의 불교 가르침이다. 나왔던 그 이유예요. 왜 나왔는지 불교가. 힌두교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나왔어? 요 얘기 하려고는. 깨어난 뒤에도 카르마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법구경 같은 거 보셔보세요. 수타니파타나. 죽을 때까지 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계속. 죽는 그날까지 업을 더 닦아서 청정한 상태로 우린 가야 한다. 그게 석가모니의 맛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더 나가서 그러면 한생으로 그럴 게 아니라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이 우주까지 다 청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팔해탈 이런 것들도 힌두교에서 가져온 거지만 불교식으로 또 불교 안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유처정은 멸진정과 다른 건 줄 알고 접근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계속 상에 상을 더할 뿐이에요. 다 같아요. 힌두교 성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 세우지 마시고 누가 더 참나 안에 더 안주해서 살아가나 그게 중요한 거지. 서로 뭐 너는 힌두교니까 안 되고 우린 불교니까 더 잘 될 거고. 되게 웃기는 소리죠.